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값이 고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을 돌려서 좀 아파트처럼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한게 이제 아파텔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신조어죠. 예.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별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아파텔은 저 내부를 보면 아파트와 거의 같아요. 그런 또 특징이 있고요. 또 주거 편의성이 잘돼 있습니다.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보다 이제 조금 좀 매매가적으로는 조금 저렴하죠.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, 뭐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 되겠어요. 그래서 왜이 1인 가구나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나 그걸 보면은 우선 왜그 저기 1인 가구나 요즘은 또 예전에 1인 가구가 조금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, 이제는 2, 4인 가구까지도, 그렇게 널찍하게 또 도입을 해서 지금 또 많이 건설되고 있고요. 우선 이 안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. 드레스룸, 알파룸. 우리가 알파룸은 뭔가 하면은, 뭐, 저기, 주방하고 방 사이에 어떤 남은 공간이고, 아니면 주방과 거실 사이에, 또 이렇게, 아니, 거실과 방 사이에 남은 공간, 또 거실과 주방 사이에 남은 공간을 알파룸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다양하게 뭐 팬트리로 쓰기도 하고 자기의 뭐 조그만 룸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. 이 알파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라서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. 또 3베이, 뭐 4베이 이렇게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아주 극대화시켰죠.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배치돼서 그래서 좋다. 또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다. 그러면 우리 호텔 가면 그렇게 이렇게 뭐열저 이렇게 누르면 뭐 서비스가 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. 그다음에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도입한다. 영어가 너무 많은데요. 그냥 풀 옵션입니다.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는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. 그래서 편리하게 되고 또 우선 중요한 건 커뮤니티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파트들도 요즘은 또 같이 또 갖춰지게 돼 있죠. 근데 요즘 새로 짓는 것들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존 뭐 거의 이렇게 큰, 이렇게 뭐 대단히 이런 때는 대부분 뭐 가구 수가 많으면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. 요새 오피스텔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굉장히 고가입니다. 강남에 있는 거는 뭐 10억이 웬만한 10평 넘으면 10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뭐잘 갖춰져 있어서 그렇죠.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낮았는데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쭉 올라가서 더 비싸고요. 마찬가지로 뭐 전국으로 봐도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남 오피스텔은 뭐 15억짜리 뭐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요즘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좀 부담스럽죠. 예,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장점이 뭐냐? 대부분 이 오피스텔은 강남 쪽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중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이 잘돼 있죠. 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갖춰진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하고는 관계가 없죠. 무관하다. 그래서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많이 찾고 있고요. 또 당첨이 되더라도 이 오피스텔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 아파트가 아닙니다. 오피스텔을 또 재당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이 70%입니다. 그래서 초기 자금이 적어도 대출을 활용하면 또 그만큼 또 구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과 주택 사이에 또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또어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것인가,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건가, 세금 관계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무턱대고 구입하시지 마시고 잘 먼저 세금 관계를 참고하신 다음에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.